아침에 막 나은 달걀로 삶은 거라 되게 고소해요. 또 먹어봐요. 아이, 됐다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 오빠, 죄송이니까 먹어봐요. 아, 아. 어? 오빠, 어디 가요? 왜? 순우가, 이거 먹어. 아침에 나온 계란으로 삶은 거라 고소하대. 오빠, 그건 오빠 먹으라고 내가 싸운 건데 너무해요. 아, 아니야, 오빠. 나 괜찮아. 오빠 먹어. 아니, 난 계란 싫어해. 닭똥 냄새 나서. 어서 먹으라니까. 자. 민호 오빠, 오빠도 계란 좀 드세요. 아, 고마워. 맛있는 내가 진동을 하네. 진동을 해. 어, 김치 낭시나 봐요. 간이 정말 잘 뱉다. 하나 더 먹어야지. 아이, 그만 좀 먹어. 아우, 아니요, 전 간이 잘 뱉나 맛본 건데. 아유, 근데 아줌마,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굴 괜찮았는데, 세상에, 어머머머, 이 김이 좀 봐. 완전히 얼굴이 맛이 갔네. 맛이 갔어. 뭐야? 그 집 아줌마 용치가 그렇게 속을 썩인다면서요. 아, 그래서 옛말에 무자식이 삼팔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거 봐, 김씨대. 어머머? 새댁이라니까요. 어쨌든 새댁! 남의 집이래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고 새댁일이나 잘해. 어머머머, 저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얼굴에 주름이 쫙쫙 가요. 여자는 그 얼굴이 생명이... 아니, 나도 저 얼굴이 번데기가 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자네 일이나 보라니까. 아니, 정말 왜 화는 내시고 그러세요? 아, 참 이상하시네. 사모님, 마사지 할 거니까 빨리 뜨거운 물에 그냥 담그 수건하고 찬물에 담그 수건하고 준비해 주세요. 어? 아니, 저 옆에 내가 자기 몸종인 줄 아나? 아주 올 때마다 나를 종부리듯 부려먹네. 아이고, 참. 자네 지금 뭐라고 그랬나? 아무래도 집을 담보로 은행에 잡혀야 될 것 같아.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집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말인가? 그래야 직원들 월급이라도 주지. 안 돼.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집을 건드리지 말라는 불문율이 있다는 거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안 그래도 서울 제재소 확장권 때문에 여기 제재소까지 은행에 저담지가 핀 판국에 집까지 저당을 잡겠다고? 그건 안 될 말이야. 그렇다고 직원 월급을 계속 미룰 순 없잖아. 그리고 나도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서울 제재소에서 추진 중인 연립건설 현장에서 돈이 나오면은 그때 저장 설정을 풀어도 늦진 않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오죽하면 내가 이러겠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으로선 이게 최선이야. 그러니까 자네가 알아서 조치 좀 해줘. 아, 그리고 집사람한테는 비밀인 거 알지? 사모님 피부가 백옥 같으세요. 어쩌면 저렇게 고우실까. 제가요, 화장품 서비스업에 20년간 종사했지만 아우, 사모님처럼 이렇게 피부결 좋은 사람은 정말 처음이에요. 안 그래, 미스진? 네? 아, 네. 맞아요. 아유, 거 보세요. 마사지 자동 맞다 그러잖아요. 아유. 근데 사모님, 이 크림이 얼마나 좋은지 사모님처럼 그냥 그 백옥 같은 피부에 바르잖아요? 그럼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난다고요. 이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제대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이 크림이 바로 그 영부인이 쓰시던 크림이잖아요. 알아요. 놓고 가요.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사모님.
참 근데요 사모님, 아, 요새 재지소가 좀 힘들다면서요? 뭐라고요? 우리 딸린이 그러는데 요즘 재지소가 전만 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음이 부도가네 때나 뭐 어째 때나. 아니 김시대,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세요? 뭐라고요? 천아, 저 김박사한테 전화해서 당장 집 문 좀 오라고 그래, 당장. 왜? 혹시 신옥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아, 얼른 주문 좀 하라니까. 반장님, 사모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또 심장병이 도지셨나? 원장님 좀 바꿔주세요. 예. 순호가, 이거 받아. 불타는 내 마음이야. 어우, 징그러. 오빠, 유치해 죽겠어. 야, 정미조. 사랑은 원래 유치한 거야. 오빠, 빨리요, 빨리. 저기 뭐가 있어요. 빨리. 아, 왜 이래. 빨리. 아, 도대체 뭐가 있는데? 빨리! 아이, 놓고 가. 알아서 갈게, 놓고 가. 아이고. 아니, 조심. 어, 조심. 아이,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야, 뭐가? 어, 오빠는 참. 알면서. 나도 내 속을 모르는데 내가 네 속을 어떻게 아냐? 아니, 난 그냥 오빠랑 단둘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야, 남기순. 네? 오빠. 눈 좀 감아봐. 눈이요? 얼른. 오빠, 아직 멀었어요? 마음에 들어? 네. 나중에요, 이 그림 다 그리면 저 주세요. 기념으로 간직하게. 글쎄, 취미로 그린 거라 나한테 선물하기 좀 그런데. 좋아, 스노기한테만 특별히 선물할게. 고맙습니다, 오빠.